좋네. 어? 야, 빨리. 빨리 일어나. 어? 야, 좀 찍자. 빨리, 시합 전에 빨리. 야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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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이제.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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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. 아, 진짜. 아, 빨리. 해도 안 떴어요, 지금. 아, 햇. 아, 야, 야, 밝아 지금. 중천이야, 중천. 빨리 있나? 야, 빨리. 야, 야, 문 다 열어놔. 빨리 일어나. 빨리. 빨리 일어나. 아니, 해도 안 됐다니까, 내가 좋네. 아, 밝고 지금. 빨리. 야, 지금 몇 룩스인지 알아, 지금? 아, 누가 5시 반에 야구를 해야 되겠니? 빨리. 우리가 하잖아. 저는 진짜 이 시간에 야구를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. 진짜로요. 근데 저는 새로운 경험하고 있는데. 떴어. 일단 다시 또 할 거예요. 에이. 몸이 아직 안 풀려. 아, 빈혈아. 빈혈아. 아니 어떻게 돼 가는 거냐고. 머리가요? 어. 그냥 뭐 건강합니다. 머리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눈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시신경 수술을 먼저 한다고. 네. 언제 한다고? 빠르면 다음 주 수요일, 늦으면 다다음 주 수요일.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야? 뭐 잘 의사 선생님 해주시겠죠? 아니 눈에 들어가서 시신경을 땡겨서 뭐 수술을 한다고 들었어요. 복강경 수술? 복강경 그거는 나중에 머리 수술. 아, 머리 수술. 네. 뭐 쌍꺼풀 수술하고 그런 거 아니지? 쌍꺼풀 왜요? 아, 눈 째잖아 눈. 이 눈을 째는 게 아니라 이쪽 라인을 찐다고 그랬어. 흉터 생기겠네. 근데 이참에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달라 해볼게요. 겸사겸사. 야, 시력은 이제 좋아지는 거야? 아니면은? 좋아지지는 않고 나빠지진 않아요. 더 이상 망가지는 걸 막는 거고. 진짜 이 원인이 뭐야? 원인이. 글쎄요. 스트레스 아닐까요? 이거 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어? 형들 말 잘 듣고 그러면 엄마 어? 말 잘 들어야 돼. 그래서 먹는 걸 제대로 안 먹어서. 야, 씨, 네가 얼마나 처먹는데 진짜. 맨날 굶기고. 맨날 옛날부친님만 말한... 맨날 술 먹고. 야,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고. 야, 오케이. 야, 너무 너무. 맨날 컵라면이나 먹으면. 야, 씨, 야, 남들이 보면 진짜 좋아. 근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한 번에. 자, 2.0, 1.5였는데. 그 병원 갔다 다음 시력을 쟀는데 0.4, 0.5가 나오거든요.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? 네. 잘 안 보여 지금. 그래서 제가 야구공을 못 맞추는 게 아니라 공을 좀 안 친 거예요. 야, 이미 소문 다 났어. 신딱딱으로. 그래도 마지막 경기 홈런 쳤어요. 야, 어디 뭐 어? 그래도 요즘 메이블리그에서 투수만이에요. 타율이 2할이에요. 2할? 진짜 공이 안 보여. 야. 핑계가 아니라 애들이 인정했어요. 핑계 제대로 하나 만들었다. 안 보인다고. 그래도 지금 탈선진 2입니다. 2. 1이랑 하나 차이에요. 쟤는 따로 야, 1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탈선진 1인데. 12이닝 던져서 28K. 12이닝 28K? 12이닝 28K면은 27K. 1등 형이 28K. 일부에서 그 막 어디 막 그렇게 막 그런데 말고 어디 그런데 뭐 사랑 얘기라고 진짜 올 선출들이 나오고 장난 아니에요. 기가 막혀. 사랑 얘기를 모르면 안 되죠. 일부 뛰시는 분들
아로 러브 리그. 러브 러브. 나중에 그 대표님 뜻인 A 리그랑 저희 팀이랑 한번 마시죠. 야 여기 인마 문희성 선수 알아? 인마 쉐야. 어 알죠. 문지름 홈런이야. 문지르면 아니 나 전 그 방망이 타면 넘어가. 야 나 문희성 선수한테 3런 맞았어. 3런 슬라이더 분명히 꺾였거든. 근데 분명히 빗 맞았는데 장애 홈런이야. 장애. 저희 팀이 샤크웨이브거든요. 샤크웨이브? 그 팀이 전국적으로 다 알아주는 팀이에요. 순위가 다 순위 검색을 하면은 샤크웨이브 치면은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있어요. 그 팀에서 이제 일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그 경태란 친구가 있어요. 인셜 레슨장 안에. 어. 와, 그 친구 치는 거 보면은 베리번즈예요. 사인이냐고. 그리고 그 추석 연휴 기간 그리고 거기 이제 다르비슈라고 있는데 신다르비슈 아니야? 아, 안 해도 알겠죠? 야. 근데 다섯 개 서면요 제가 안 먹나? 다섯 개 그래서 신당당? 감독이 제 친구 대기예요. 어. 타선 저 지타노요 제자리 투수만 하라고. 6천 구독자와 또 우리 야매를 아꼈던 회원들과 기타 등등 분들에게 한마디. 뭐 이런 걸 그동안 저희 유튜브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도움 됐다고 이렇게 많이 글들을 써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제가 뭐 영상 못 찍을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몸이 정말 좋아져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비록 이렇게 저는 도중에 빠지지만 정윤선촌 그 유튜브 컨텐츠 자체가 사인분들도 그렇고 선수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유익한 영상들도 많을 거니까 앞으로 쭉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멋있다 야. 문제가 탤런트가 좀 있어. 에? 뭐가 있다고요? 어 있어 그럼. 탤런트? 얘 탤런트라 그러면 몰라요. 맞춰봐봐. 그런 거 있잖아요. 옛날 분들은 커피숍 가자 이러잖아요.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. 아 무슨 커피숍을 카페라고 해야죠. 그거 봐, 지금도 대표님이야. 지금 몰랐잖아요. 커피숍. 커피숍 아니야? 커피요. 요즘 누가 커피숍이라고. 커피집. 커피집. 커피숍. 그게 뭐예요. 카페라고 해야죠. 아 이게 세대 차이죠. 탤런트가 뭡니까? 연예인이죠. 야 탤런트가 탤런트지. 에이 이 커피숍이 뭐예요. 요즘 커피숍까지 좀 하지 마세요. 이제 나이 들어 보여요. 진짜 카페 가자. 스타벅스 가자. 아무튼 고생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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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를 이렇게 치는 사람,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어디야? 왜 이거? 핸드폰! 왜 이거? 그래서 고대 정경대 학생들과 정경대. 너 정경대 맞춰봐. 진짜로 레아 진심으로 말해. 정경? 정경대. 어 정경. 그렇지. 맞아요? 진짜 맞아요? 잘하네. 걔네들이 전투 경찰 나온 애들이거든요. 내가 아까 그랬어. 야매가 정경대를 맞추면 내가 진짜 못 맞춘다고 내가. 정경대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. 정경대가 뭘까? 오예! 음악 나고 난리 났다! 아 음악 좋다! 좋아요야, 좋아요나 구독이나 아직 설정까지. 아니 아직 멀었어. 아직 멀었어. 아, 그래요? 아직 멀었어. 아직 아니에요?